오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대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주제로 대전 지역 24개 직군의 신고 의무자들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훈육과 체벌에 대한 경계를 제시하는 기조 강연과 아동학대에 관련된 강연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2011년까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기념됐다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31개국은 세계 공통으로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규정하고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나 행사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